이제 3주 정도 남아서 지난주에 그 바로 그 끝부분을 못했는데요. 그 끝부분은 나중에 모아서 이렇게 마지막 주에 한번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다음 주에는 이제 현대 쪽으로 좀 넘어올까 합니다. 자, 여기 오늘 주제는 메트로폴리스와 고층 빌딩과 도시 문명이라는 타이틀로, 자, 예, 11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트로폴리스의 고층 빌딩과 도시 문명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크게 그 전 세계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오늘날 가장 밀집도가 높은 그 시카고와 뉴욕을 중심으로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를 선택한 이유는 고층 빌딩의 발원지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서 1890년대 시카고 학파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고층 빌딩의 원리를 확립을 했고요. 시카고에서 확립된 고층 빌딩은 그 뉴욕에서 성장했다고 했을 정도로 뉴욕에서 보다 진화하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왜 아름다운가라는 이런 부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키워드가 이제 뭐 그 마철로 스카이 스크래퍼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메트로폴리스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앞부분에서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그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한 1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제 자세히 내용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체 그 목차를 보게 되면 전 세계 도시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메트로폴리스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꼭 현대 도시만 다룬 게 아니라 뭐 고대 로마라든지 또 초기에 그 이라크의 그 도시라든지 그 도시의 형성 과정을 언급하면서 도시가 갖고 있는 속성이 무언지 또 현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질곡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이제 9장이 지상에 자리 잡은 지옥, 아주 좀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그 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와 시카고를 한복음으로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그러니까 맨체스터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그 산업화 시대와 철이라는 주제에서 맨체스터가 산업화의 중심지였고 그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이에 기차가 처음으로 개통을 하면서 리버풀 항구에 하역된 면화가 맨체스터로 그 실려와서 거기서 옷이라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무역을 하면서 맨체스터는 그 인간의 평균 수명이 25살밖에 안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아가 그 이게 살아남을 수 5세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50%도 안 됐던 그리고 1년 내내 햇빛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도시였었죠. 이제 그 얘기가 아마 이제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이제 시카고에서 밀집화된 도시의 그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고층 빌딩이 나오면서 이제 도시가 상업 자본주의에 아주 그 밀착되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를 아마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장에 가면 마철루가 드리운 그림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철루, 스카이 스크래프는 뭐 문자 그대로 하늘을 닦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치솟는 마철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도시 문명적 상징성. 그 마철루가 드리운 그림자라는 그 개념 속에는 뉴욕의 1929년 31년도에 가장 높은 빌딩, 스카이 엠파이어 그 스테이트 빌딩과 크라이슬러 빌딩이 그때 완공이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대공황이 일어날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이 9장 10장에 나오는 그 메트로폴리스의 주요 도시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이제 도시의 그 이미지들이 여기에 아마 쭉 이렇게 그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트로폴리스 하면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1927년도에 그 프리츠란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무성영화 시대죠. 이 무성영화 시대, 그 영화는 1898년도에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라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고 초기 무성영화를 이렇게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만 1927년도에 영화사의 부의 어떤 길이 남을 명작이 탄생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오늘날 공상과학 영화를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SF 영화의 길이길이 고전이 될 만한 영화가 1927년도 프리츠랑 감독이 만든 영화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자, 이 메트로폴리스는 1927년도에 만들 때 앞으로 100년 후에 미래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가 미래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인간이 100년 후에 어떤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건가, 어떤 도시에 살 것인가를 갖다 가정을 해야 되기는 되는데, 이 프리츠랑 감독은 놀랍게도 시각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100년 후를 묘사한 이 그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의 제목 메트로폴리스. 프리츠랑 감독에 대해서 잠깐 그 이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는 그 산업화 시대에 로봇화되어 있는 인간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고층 빌딩이 있고 메트로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포스터입니다. 또 다른 포스터에 보게 되면 수많은 고층 빌딩으로 100년 후에, 이제 100년 후라는 얘기는 영화가 만들어진 후 100년이니까 1926년이 되겠죠. 1920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와 같은 하이라이즈 된 빌딩 속에서 인간이 살고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프리츠랑 감독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여를 해서 한쪽 눈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프리츠랑은 한때 그 건축가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직접 무대 세트를 만듭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미래를 오늘날처럼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가상현실로 만들 수 없는 시대에 실제로 그 모습을 화면에 담기 위해서는 고층 빌딩을 세워놓고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카메라를 들이대야 되겠죠. 자, 스케치를 저와 같이 이제 목탄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공중브리지, 공중대로가 있어서 수많은 차들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이런 그 공간을 실제로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 대로를 공중에 만들어 놓고 자동차 모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공간에 그 건물들을 만듭니다. 자, 그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서로 연결되는 브리지가 있고 그리고 이 그 사이 그 하늘에는 그 페트롤카가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그 나르고 있습니다. 그 오늘날 그 이제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실현된다라고 이제 뭐 몇 개 미국의 몇 개 회사에서 이제 그 개발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뭐 드론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서 뭐 오세훈 시장도 저 김포에서 드론을 띄워갖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 한강을 따라서 이런 현실, 이 영화가 바로 2026년도에 만들어져서 2027년도에 개봉한 거란 얘기죠. 놀랍죠. 그러면서 이런 도시를 갖다가 프리츠랑은 메트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SF 영화, 보통 이제 SF 영화는 크게 세 가지의 이제 그 세부적인 장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작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그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이 공포를 조장하는 그 영화는 무성영화 시대 때 처음으로 영화를 만들 때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소설이 공포문학이었습니다. 공포문학 하면 떠오르는 게 드라큘라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가면 프랑켄슈타인이 나옵니다. 프랑켄슈타인, 드라큘라 이런 것들을 그 영화로 만들면서 이 인간이 뭐 방과 나서로 변하는 이런 그 생물학적 변이를 다룬 그런 SF 영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 공간을 다룬 영화가 이제 1950년대 후반서부터 등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1968년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거대한 작품으로 실현이 되죠. 60년대만 하더라도 헐리우드에서 메이저급 영화는 주로 서부 영화라든지 또 뮤지컬 영화라든지 또 서사를 다룬 이런 역사극이라든지 이런 거였습니다만 그러한 그 마이너급의 주제에서 70년대가 되면 스타워즈와 이런 그 영화들이 성공을 하면서 우주 공간을 다룬 SF 영화가 이제 등장하는데 가장 초기에 그 형식이 완성된 게 뭐냐면 인간이 살고 있는 먼 미래를 다룬 영화. 지금으로부터 300년, 가깝게는 100년 후에 이런 미래 도시를 다룬 영화가 바로 프리츠랑 감독이 완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미래를 다룬 SF 영화는 프리츠랑 감독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한 두 개 정도 영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프리츠랑 감독. 뭐 가끔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시 공간에서 저와 같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오버브리지가 있는 이렇게 한강변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프리츠랑 감독이 만든 영화의 그 기본 뼈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프리츠랑 감독의 아내가 소설가였습니다. 이제 그 아내가 집필한 그 소설을 토대로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그 시기에 이 영화의 주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2026년의 미래 도시를 그린다. 그리고 이 메트로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메트로폴리스의 단어의 어원을 여기서 얘기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폴리스가 들어가면 도시죠.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메트로는 이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메트로, 메테르라는 단어가 마더라는 어머니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메트로폴리스가 그 어머니 마더라는 의미를 지니는가는 바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요 그 최초의 인류 최초의 그 메트로폴리스를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인구가 거의 100만이었습니다. 엄청난 도시죠.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가 5만, 10만 될 때 로마가 100만이 됐던 이유는 로마가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를 우리가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라는 것은 수많은 도시 중에서 중심축을 갖게 되는 결절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도시로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그 메트로폴리스는 한 국가의 가장 그 밀집도가 높은 중심이 되는 핵이 되는 이런 도시로 대부분 막 구성이 되고 물론 이제 미국은 그 국토가 넓어서 뭐 로스앤젤레스 동부에 서부에는 로스앤젤레스 그 다음에 동부에는 뉴욕 뭐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만 자 그러면 이 프리츠랑 감독의 이제 메트로폴리스의 이제 그 후속 버전이 아류가 그 리백성 감독이 만든 제5원소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5 엘리먼트라는 이 영화의 그 전체 씬을 보게 되면 프리츠랑이 만든 영화의 그 공간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 도시의 이런 그 모습과 중간에 그 하늘을 나르는 페트롤카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982년도에 나오는 그 SF 영화의 그 불후의 또 명작이라고 불리는 영화가 지금 보게 되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영화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이 블레이드 러너는 1981년도에 만들어질 때 가까운 미래였습니다. 약 30년 정도 후에 로스앤젤레스라는 거리를 도시를 중심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그 미래 도시의 그 정복당하는 그 인조인간에 의해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개념과 상업화된 거리, 산성비가 내리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가 나오면서 SF 영화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래에는 인간이 개발한 인간의 어떤 과학에 의해서 끝없이 발달할 거라는 낙관적 관점보다는 굉장히 비관적 관점으로 옮아가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지금 저와 같이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 저렇게 화염이, 화산이 치솟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미래의 사회에는 비주얼한 그러한 그 상업주의적인, 그래서 그 당시 1980년대 소니가 전 세계의 이 그 상업 문명을 지배할 때, 소니가 만든 영화, 소니가 만든 음악,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기모노의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이제 최근에 2049년을 업그레이드한 그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도시들, 스타워즈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거의 다 고층 빌딩을 통해서 미래를 갖다가 이 가상으로 그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런 미래의 SF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들은 건축가들이 어떠한 그 디자인을 내놓는지, 거꾸로 건축가들은 영화에서 미래를 어떻게 그리는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국을 보게 되면 영국은 물론 영국의 수정궁을 통해서 가장 테크니컬한 그런 그 건축이 제일 먼저 공업화 건축을 통해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2000년도 이전까지 런던 중심가에는 이렇다 할 고층 빌딩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고층 빌딩을 갖고 이 브랜드 마케팅을 하면서 더 샤크라는 저 건물을, 저와 같이 하늘로 치솟는 뾰족한 건물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도시와 메트로폴리스와 고층 빌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즉 지금 보는 이제 사진이 지금부터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의 이제 1998년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존재했었습니다. 440m의 지금 가운데 있는 시어즈 타워인데요. 지금은 이름이 이제 윌리스 타워로 바뀌었습니다만, 시카고의 자부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시카고는 현대 고층 빌딩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35년 동안 저 시어즈 타워가 세계 최고의 높이를 갖고 있다가 아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페트로나스 타워한테 1등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테나 높이를 저렇게 높이 세워갖고 안테나 높이로 따지면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그냥 큰 의미 없는 전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는데요. 자, 그만큼 도시의 브랜드 마케팅과 이제 관련되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보게 되면 그 항공권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그 하이라이즈 빌딩을 허락한 이유, 그 다음에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암동의 그 난지도 뒤에다가 100층짜리 고층 빌딩을 세우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했던 이유가 이제 그러한 도시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카고의 이제 모습인데요. 자, 시카고의 이제 저 가운데 있는 건물은 좀 완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그런 열망이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왜 시카고는 그 고층 빌딩의 그 원산지가 됐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져 봅니다. 자, 시카고로 가보게 되면 미시간 호를 끼고 있죠. 그리고 시카고의 별명이 이제 윈드시티라고 해서 바람이 많기로 이제 소문나 있고, 겨울에는 너무나 이제 바람이 세고 여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가면 굉장히 선선하고, 특히 미시간 호를 끼고 있는 이 곳이 바로 이제 밀레니엄 파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카고 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이 집중해 있는 이곳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연장이 수변 공간을 끼고, 여기에 커다란 그 수변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시카고를 상징하는 그 조형물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 우리가 파리하면 떠오르는 게 에펠탑이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놀라운 조형물을 갖다가 설치를 하면서 시카고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층 빌딩 사이로 미시간호를 끼고 있는 이 그 밀레니엄 파크 2000년도를 맞이해서 이 밀레니엄 파크가 조성이 되고 이곳에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 그러니까 프랑크 게리는 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리고 뭐 후반부에도 프랑크 게리의 고층 빌딩이 나옵니다만 그 기본적인 그 정형적인 건축에서 벗어나서 대단히 충격적인 건축을 통해서 그 자기 이름을 그 알려온 건축가입니다만 그 이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이 공간에 보게 되면 여기에 제이 프리츠커 파빌리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이 프리츠커라는 사람은 하이아트 호텔, 하이아트 재단의 회장입니다. 이 프리츠커라는 단어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익숙한데요. 1년에 살아있는 건축가 한 사람을 꼽아서 최고의 그 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 상을 수여하는 그 프로세스는 노벨상을 선정하는 프로세스와 똑같다고 해서 건축계에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매년 3월 중순에 그 발표됩니다. 일본 건축가가 7명이나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한 명 왕쉬라는 건축가가 나왔고 인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한 명도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건축계의 어떤 전체적인 위상을 얘기할 때 왜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없느냐라는 걸 갖고 항상 물음표를 달게 되는데요. 자, 이 제이 프리츠커가 그 돈을 내놔서 이 밀레니엄 파크에 공연장이 아주 독특한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머리를 갖다 펌화한 것처럼, 그 스테인리스 스틸로 놀라운 무대가 마련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구조물이 지나가는 것은 여기에 전부 다 스피커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잔디 공간에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 어디서나 이 앞에서 공연되는 음향을 가장 적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밀레니엄 파크에 들어서는 이 제이 프리츠커의 그 파빌리온,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설, 야외 시설을 파빌리온이라고 부릅니다만 파빌리온을 통해서 이 건축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그 브랜드 가치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얼마나 네임 밸류가 높냐. 이거하고 또 이 브랜드가 우리가 이제 항상 어떤 제품을 그 이렇게 그 사서 갖고 다닐 때도 샤넬 하면 뭔가 그 브랜드 가치로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위신이 올라가는 것처럼 국가의 위신도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건축가가 도시의 레벨을 높이는 이러한 그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DDP를 현상 설계할 때도, 2등을 차지한 그 조성룡이라는 국내 건축가의 작품이 훨씬 더 기능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측에서는 그 자하디드를 꼽은 이유도 하디드라는 네임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공간. 자, 이 공간에 이제 그 바로 앞에 클라우드 게이트라는 조각물이 있죠. 자, 이 조각물이 상당히 그 규모가 크고 또 콩을 닮아서 뭐 빈이라는 그런 그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가서 보시게 되면 저 스테인리스 글라스의 스틸의 표면에 이 음새가 거의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저 표면에 비친 그 시카고의 그 도시 모습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건 이 클라우드 게이트 뒤에 있는, 요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요 뒤에 있는 건물들. 이제 대략적으로 한 10층에서 20층 사이의 높이를 지닌 건물들 봤을 때 조금 약간 오래됐다라고 느끼는 건물은 그 밑에 가보면 전부 다 시카고의 보존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몇 년도에 설계했는지가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건물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설계했느냐, 이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시카고는 그 1890년서부터 그 이후에 건축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그 건물의 브랜드가 돼서 그 시카고 사람 자체가 이 건축의 도시란, 건축하면 시카고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도시에 한 100년 정도 된 이런 건물이 무슨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만,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는 10층 정도의 이런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인류가 그 대충 그 1850년대까지는 5층 정도의 그 건물 규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절에 사람이 오를 수 있는 최대 한계를 5층조로 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엘리베이터의 원리가 나오면서 건물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시카고에서는 1890년대 10층 정도가 넘으면 이 건물을 마천루로 봤습니다. 오늘날하고 이제 스케일은 틀리죠. 자, 1890년대에서부터 지어진 이런 건물들이 전부 다 보존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건물이 탄생된 배경이 뭘까? 참,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건물이 이제 18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걸 보면 과거 르네상스 시대 때 피네체에 있는 건물들은 전부 다 돌을 쌓아서 건물을 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건물의 개구부가 작죠. 근데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뼈대가 다 철골입니다. 그리고 그 얇은 뼈대와 뼈대 사이에 넓은 큰 유리가 이제 붙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주변에 세워지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 개념이 1890년대 시카고에서 출현하기 시작을 했다. 자, 1864년도로 가봅니다. 이제 시카고에서 이 철골을 이용한 건축물이 나오지만, 최초에 그 철골을 그 구조적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 뼈대를 이루는 건물이 출현한 것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 하면은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기차가 다니면서 가장 상업화된 무역항으로서 이름을 날렸고, 이 1864년도에 리버풀에 새로운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자, 오리엘 챔버스라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오리엘 챔버스라는 이 건물이 1864년도에 세워지는데, 건물을 보게 되면 건물의 요 전체적인 기둥이 전부 다 철골로 세워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유리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주차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철이라는 것이 건축에 도입된 것은 1779년도에 세번강에 처음으로 30m 폭을 지닌 다리가 세워졌죠. 그 다리가 아이언 브리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번강이 위치한 곳이 콜브루크 데일이라는 지역이고요. 이 콜브루크 데일에서 그 탄소량이 7% 이하인 주철이 생산이 되면서 이제 인류는 비로소 대량으로 질 좋은 철을 얻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철을 이용을 해서 1851년 5월 1일 날 런던 하이드파크에서 개최된 그 박람회 그 건물 수정궁을 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건축에 대한 그 모종판이 만들어지면서 1860년대 리버풀에 이와 같은 건물이 세워지지만, 이런 형식이 본격적으로 개화된 것은 시카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건물이 그 피렌체에 있는 그 미켈레첼로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그 메디치 팔라쪼죠. 메디치 궁이죠. 메디치 궁의 이 건물을 보면 아주 둔중한 이런 그 돌을 축조해서 만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조족조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쌓는다는 얘기죠. 돌과 벽돌로 그 건물을 지을 때 예, 이런 방식을 조족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골은 서로 결합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축에서는 가구식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와 같이 조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돌이나 벽돌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벽은 하중을 받습니다. 이런 하중을 받는 벽을 건축에서는 내력벽 구조라고 부르고요. 내력벽 구조는 건물을 갖다가 해체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벽을 갖다 해체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 벽이 내력벽이냐 비내력벽이냐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따집니다. 비내력벽은 힘을 받지 않는 벽이죠. 자, 과거에 이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을 때 모든 벽은 다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었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이제 철골에 의해 와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그 시카고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1890년대에 이제 상황을 보기에 앞서서 왜 그 시카고가 19세기 말에 고층 빌딩의 원산지가 됐는지. 자, 여기 이제 그 시카고입니다만. 자, 시카고가 여기에 보게 되면 시카고의 비극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바로 시카고가 현대 고층 빌딩의 본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악화와 우리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1871년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화재라고 알려져 있고요. 1871년 10월 8일서부터 이틀 동안 10월 10일까지 도시 전체 3분의 1이 불탑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저 시카고 주민들이 그 화재를 입게 되죠. 뭐 일설에는 지금 다음 시카고 화재 장면입니다만, 자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그 3분의 1이 이와 같이 초토화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시카고 북쪽 미시간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 심각한 파격을 받게 됩니다. 그 전해지는 바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 소가 이렇게 여물을 먹는 마구간에서 그 이 말을 저 소를 관리하던 이민자가 저 그 불을 지피우는 그런 그 통을 갖다가 발로 차서 화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일설에는 그 얘기는 그 기자가 꾸며낸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얘기죠. 여하튼 이 화재가 난 날 엄청난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불어닥쳐서 지금 여기 검게 칠해진 부분들이 전부 다 불이 타서 이 도시는 완전히 이제 재계획으로 이렇게 도시가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시카고의 위치를 보게 되면 미국 전체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미국의 농산물 및 공산품들이 그 집화되는 장소이고 선물 시장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가장 상업화된 장소죠. 워낙 땅값이 높기 때문에 도시를 재계획할 때 건물을 수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에 그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을 거의 10층 이상의 건물로 재획하는 이런 단계에 그 당시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들이 투입이 되게 되죠. 자, 그 시카고 대화재가 바로 오늘날 시카고가 고층 빌딩의 원산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80년대부터 화재가 1771년도에 일어나는데요. 1771년서부터 15년 동안 이제 전체적인 그 도로에 대한 레이아웃이 이루어지고 1884년도에 10층짜리 건물이 처음 들어선 이후에
지금 여기 보듯이 오트리움 빌딩이라든지 릴라이언스 빌딩 이런 빌딩들이 1890년대 이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이 건물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다 10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들은 전부 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철골로 이루어지게 되죠.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10층 이상의 이 하중을 갖다가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가 개설이 돼. 지금 저 옆에 있는 건물을 이제 보게 되면은 건물 전체가 뼈대에다가 그 유리를 갖다가 감싸는 이런 건물을 커튼 월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커튼 월. 우리가 이제 커튼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교실에서 보듯이 단순히 외부와 내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과거에 아까 그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팔라쥬를 봤을 때 팔라쥬의 그 벽이 거의 1m 가까운 두터운 이런 그 벽을 지니고 있었던 데 비해서 지금 보는 이 건물은 아주 얇은 피막에 의해서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벽을 단순히 구조적인 역할보다도 내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커튼 월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커튼에다가 월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내력벽이 되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세워지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이 커튼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커튼월 시스템이 시카고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당연히 상하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승강기 원리가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1854년도에 뉴욕 박람회 때 엘리아 오티스라는 사람이 그 도르래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멈추고자 하는 일정한 높이에서 이 내려오게 되죠. 그 이후에 동력장치가 보완이 되면서 이 오티스 컴퍼니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마음대로 상하로 이동할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가 자랑하는 건물들이 이제 시카고 도시에 릴라이언스 빌딩과 게런티 빌딩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물 밑에는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그 건축가의 이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가운데에 그 스틸 판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이제 건축에서 스팬드럴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팬드럴 판에는 아직까지는 과거의 이 장식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철판 위에 장식이 들어가고 이 창이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단히 큰 규모로 이렇게 구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의 역사에 보면 시카고에서 나온 건축 원리를 얘기할 때 시카고 윈도우, 이걸 이제 시카고 윈도우로 하고 부르고 뼈대를 시카고 스켈톤, 시카고 뼈대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이 붙습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 당시에 활동했던 건축가들을 묶어서 건축사에서는 시카고 스쿨, 시카고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카고 학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그 타이틀에 보게 되면 그 1890년대 마철루라는 개념이 시카고에서 나왔고 바로 시카고는 모던 시티로서 가장 근대적인 개념의 도시로서 이제 그 저 부각이 되는 이런 현상을 맞이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다섯 명의 건축가가 나옵니다만 1890년대에 활동했던 건축가입니다. 우리가 이 다섯 명의 건축가 중에서 가장 대중화된 건축가는 여기 나온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대 건축 20세기 전반을 이끈 가장 그 대표적인 건축가 다섯 명을 꼽으라고 할 때 유럽 출신이 4명 들어가고요. 미국 출신이 1명 들어가죠. 유럽 출신은 꼬르비제, 미스 반데로, 바우하우스를 설립한 그로피우스, 그 다음에 핀란드의 알바알토 이렇게 4명을 꼽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람은 미국이 나온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꼽습니다. 근데 라이트의 스승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루이스 설리반입니다. 자, 요 루이스 설리반. 이 사람이 시카고 건축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그 위스콘신에서 그 태어나서 위스콘신 대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건축과를 그 가고 싶었는데 위스콘신 대학에는 건축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토목과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목과에 진학해서 건축을 배우고 싶은데 겨우 뭐 이렇게 선 긋는 정도를 배우는 정도로 이렇게 그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실망하고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차관을 찾아간 곳이 바로 설리번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많은 사무소에 이력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설리번만은 그 라이트를 그 받아들여서 이제 라이트한테 건축을 알려주죠. 자, 요 루이스 설리번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다니엘 버넴이라는 사람이 이제 후반부에 작품이 나오는데 요 두 사람을 조금 그 주목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시카고를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시카고가 있으면 시카고 이제 미시간호 주변에 고층 빌딩이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시카고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4km 정도 쭉 올라가다 보면 그레이슬랜드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건축가들이,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묘지입니다. 근데 왜 묘지를 찾을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수평으로 쫙 가면 이게 오크파크가 있죠. 오크파크. 이곳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주택이 약 20여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라이트가 그 직접 기거하면서 생활했던 집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는 이 오크파크에서 라이트가 설계한 건물을 이렇게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이슬랜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슬랜드 시메트리. 보통 우리가 그 서울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이 묘역을 보면 잘 안 가죠. 그리고 우리 과거에도 보면 이 서울권의 대표적인 묘역이 망우리 공동묘지 버스 노선만 보더라도 약간 혐오감을 가질 정도로 묘역에 대한 불신감들이 있죠. 그런데 파리도 그렇고 또 뭐 스웨덴도 그렇고 지금 시카고도 그렇습니다만 이 그 유럽이라든지 그 북미권의 이 묘역은 굉장히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을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레이슬랜드 묘역으로 이제 가보겠는데요. 자, 그레이슬랜드 묘역은 여기 이제 뭐라고 됐냐면 아티스트와 아키텍트, 건축가들이 이곳에, 그레이슬랜드 묘역에 그 수단이 그렇게 그 묻혀 있습니다. 비엔나에 가면 비엔나 중앙 묘지에 가면 센트럴 그 묘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묘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그 음악가들이라든지 이런 묘들이 거기 있어서 비엔나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중앙 비엔나 중앙 묘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시카고도 보게 되면 시카고의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묻혀 있는 이 장소가 아주 독특한 투어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이런 그 묘역에 있는 조형물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개입이 되어 있으면서 그 유명한 조각가들이 그 유명한 그 위인들을 추모할 수 있는 여기 보면 그 영원한 침묵이라는 이런 그 주제로 조형물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묘역입니다. 이 묘역을 가다 보면 건축가들이 집중적으로 묻혀있는 묘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묘역으로 가보는데요. 워낙 이 그 묘역이 넓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곳에 갔을 때 묘역을 찾지는 못해서 중간에 지나가는 한 그 중년 그 부인한테 그 미스 반데르의 묘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금방 압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미스 반데르 묘역에서 조금 가면 설리반도 있고 레이너 버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인들도 대단히
그 시카고를 오늘날의 시카고로 만든 건축가에 대해서 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근대 건축을 이끈 우리나라 그 역사가 그렇게 뭐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 현대 건축을 이끈 가장 위대한 건축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김수근과 김중업을 꼽습니다. 김중업은 꼬르비제 제자였었고요. 김수근은 한국에 수많은 건축을 남겼죠. 하지만 그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아마 잊어버릴 텐데요. 자, 이 묘역을 가게 되면 여기에 이 묘역에 그 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루이스 설리반이 나옵니다. 자, 설리반의 묘입니다. 설리반의 묘는 이렇게 이제 추모하는 비석이 있고 별도의 이제 그 시신이 묻힌 공간이 따로 있는데요. 자, 루이스 설리반에서 설리반이 좋아했던 장식이 되어 있고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바로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된 곳이고 그 앞에 설리반의 묘가 있죠.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설리반을 이제 보게 되면 설리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여기에 Father of Skyscraper, 마철루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Father of Skyscraper, 즉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고층 빌딩의 원리가 정착이 됐는데 그 시카고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건축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만한 건축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루이스 설리반을 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ather of Modernism.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은 근대를 얘기하죠. 근대 미술을 확립한 피카소라든지 마티스라든지 이런 사람을 떠올리듯이 미국의 근대 건축을 확립한 사람은 바로 루이스 설리반이다. 이렇게 뭐 미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는 않고 유럽 문화가 이식이 된 것이 미국 문화라고 했을 때 미국 문화의 독자성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 고층 빌딩이 확립된 이 시카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리반을 그 미국 모더니즘 건축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시카고 스쿨에 아주 가장 그 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건축가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옆에 멘토 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멘토였었다. 즉 스승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리반이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설리반이 설계한 건물 그 몇 개를 보게 됩니다. 카슨 피에르 그 빌딩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슨 피에르 빌딩은 시카고에 가면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설리반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자, 이 10층 정도 되는 건물, 어떻게 보면 그다지 이렇게 그 별 특징이 없어 보이죠. 자, 없어 보이는데 이 건물이 1899년도에 완공이 됐다는 측면을 우리가 저 중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완공된 이 건물. 저기 보면 US National Register, 그러니까 역사적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S. 랜드마크, 히스토릭 랜드마크로 되어 있죠. 미국의 역사적 랜드마크 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을 조금 이게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전체 숲을 보지 말고 디테일을 보게 되면 그 설리반의 특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요 들어가는 모퉁이의 입구가 스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그 철을 이용하지만 스틸을 이용하지만 그 스틸에 부가되어 있는 장식은 대단히 공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리반이 활동했던 시대에서부터 30년 후가 되면 이제 장식은 제약으로 여겨져서 아주 그 미니멀한 이런 건축이 1920년대, 30년대 등장합니다만 1890년대 이 설리반의 건축에는 새로운 재료와 함께 과거의 이런 역사적 특징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종합예술로서 구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슨 피에르 그 이 백화점 1층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시카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상부의 이제 디테일을 보시게 되면 이 건물이 완공된 것이 1899년인데 파리로 가보게 되면 1895년서부터 그 1905년까지 이 시기를 아르누보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895년도에 지난번 파리를 말씀을 드릴 때 파리 지하철 역사를 헥토르 기마르라는 건축가가 설계했었고 특히 2호선 종점 그 프루토돌핀역에 가보게 되면 이 지하철 입구가 대단히 철로 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재료, 새로운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철과 그 공예적인 그런 특성들이 가미된 모습. 그래서 지금 저 묘에 별표 비슷하게 그 문양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설리반의 얼굴이 들어간 이유는 그 설리반이 좋아했던 그런 장식들이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릴라이언스, 저 웨인라이트 빌딩인데요. 이 빌딩도 역시 요 시기를 가장 대표하는 건축입니다. 자, 건축물을, 고정 건축물을 말씀을 드릴 때 삼각 지붕 밑에를 갖다가 엔타블로치오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엔타블로치오 밑에 이 수평선이 코니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프리지에가 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저 상부의 처마 밑에 장식들을 보게 되면 설리반의 어떤 당시의 건축물들이 특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조금 호수를 끼고 내려오면 아주 단순한 묘가 있습니다. 사각형 그 대리석 판에 그 건축가의 이름만 딱 적혀 있죠. 누구의 묘냐면 이 묘는 루드비 미스 반데로의 묘입니다. 자, 미스 반데로가 남긴 유명한 그런 하나의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Less is more죠. 적은 것이 더 아름답다. 그의 묘도 역시 아무런 장식 없이 조용한 풀바디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자, 루드비 미스 반데로의. 자, 미스 반데로가 활동했던 시대는 설리반보다도 이제 30, 40년 이후입니다. 이제 디자인은 불과 30, 40년 사이에 새로운 방향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양상을 이 오늘 다루는 그 뉴욕의 고층 빌딩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이 루드비 미스 반데로가 설계한 시카고에 있는 그 가장 그 명품 건축으로 알려져 있는 시그램 빌딩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돌 위에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레이너 버넴이라는 그런 건축가가 있습니다. 자, 레이너 버넴이 설계한 건물이 잠시 후 뉴욕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끝이 아주 뾰족한 위에서 보면 다리미판하고 똑같이 닮아서 이 그 건물의 이름이 플랫 아이언 빌딩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레이너 버넴입니다. 레이너 버넴,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미스 반데로, 또 루이스 설리반 이런 묘들이 같이 이 한 공간에 호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적 콘텐츠가 서울 같은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 문화 예술인의 묘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인의 묘역, 음악가의 묘역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예술가들이 또 외국에서도 한국 문학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와서 이상이라는 사람의 묘 앞에서 이상의 시를 떠올리거나 이런 어떤 그런 콘텐츠가 묘역에서도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제 레이너 버넴의 저 건물, 홈 인슈런스 빌딩 이런 건물에서 당시에 이제 이 건물들이 철과 유리로 이제 마감되면서 구현되게 된다. 자, 이 건물 통해서 우리가 커트너 빌딩이 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건물은 과거처럼 둔중한 매스로서 덩어리로서의 건축이 아니라 얇은 피막으로 존재하는 마치
외부를 감싸는 그 벽은 인체의 피부처럼 스킨으로 존재하는 피부의 얇은 막처럼 이런 그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이제 그 커트널 빌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이제 이렇게 고층 빌딩의 중심지가 되면서 1960년대가 되면서 또 한번 이제 시카고가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 단계에서 초고층 빌딩이 등장을 합니다. 100층 이상이 넘는 하이라이즈 빌딩의 개념이 역시 시카고에서 완성이 되는데요. 뭐 여기 여러 개 건물이 있습니다만 두 개의 건물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에 나오는 존 행콕 센터.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윌리스 센터인데 이게 원래 이름은 시어즈 백화점 소속의 시어즈 타워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 혹은 건축재계는 아직도 이 건물을 시어즈 타워라고 얘기를 하고 이 건물은 440m, 이 건물은 380m입니다. 자, 두 타워 모두 이 스카이덱의 전망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여행을 하실 때 존 행코크 빌딩이라든지 시어즈 타워의 그 뉴욕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처럼 올라가서 시카고를 조망하는데 아마 요 그 존 행코크 타워에 올라가서 시카고의 이 해변을 보는 것이 더 뭐 좋은 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존 행코크 타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시카고 이 미시간 호 바로 인접해서 지금 요 건물이 100층 정확하게 100층짜리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380m로 그 완공이 된 다음에 그 더 이상 고층 빌딩이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자, 1차 세계, 저, 그 1929년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공백이 있었죠. 1960년대에 이후가 돼서야 이제 다시 건물을 높게 지으려는 욕망들이 탄생이 되는데 그 욕망이 분출된 곳이 바로 시카고입니다. 자, 시카고에 1969년도에 완공된 존 행코크 타워는 대단히 독특한 조형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자, 이 건물을 조금 이렇게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이 존 행코크 타워를 보면 정확히 100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1968년도 6월에 이제 완공이 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후에 그 가장 높은 빌딩으로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만, 자,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의 외관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그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죠. 건물의 외부에다가 이렇게 X자형으로 브레이스, 이제 이걸 가세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 같은 데 보면 목수가 이제 그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문틀을 댈 때 문틀이 좀 망가지지 말라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X자로 선을 이렇게 부재를 대죠. 그걸 가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세를 양쪽으로 이렇게 십자형으로 댑니다. 이 건물을 갖다가 설계를 했을 때 건축주가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건물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재를 보내게 되면 이 안에 그 사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이거 분양도 안 될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건축가는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죠. 그러면 건축가는 왜 이 대각선으로 부재를 댔을까? 그냥 조형적인 하나의 특성을 위해서 부재를 댔을까? 치명적으로 이 그 고층 빌딩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바람이죠. 자, 지금 이 건물입니다. 100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X자형으로 브레이싱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분양할 때 이 분양이 안 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광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브레이스, 가세가 된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행운이 옵니다. 해갖고 오히려 거꾸로 이곳에 분양을 받으려고 그랬던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왜 X자로 브레이스를 댔을까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여기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있는 이 건물이 존 헨콕 타워입니다. 340m.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건물이 너무나 불행한 건물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 사태 때 비행기가 중간에 충돌해서 무너진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이 시카고에 있는 시어즈 타워. 현재는 윌리스라는 회사로 넘어가서 윌리스 타워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네 개의 건물을 보면 전부 다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그 디자인을 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이 고층 빌딩은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자중이 아니라 이제 건물을 100층 정도로 쌓게 되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 하중이 있겠죠. 이 하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과 바람입니다. 자, 이 바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령 폭풍을 만났다고 했을 때, 폭풍이 불어온다고 했을 때 건물은 거대한 면을 지니고 있죠. 그 면을 강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대한 면에 바람이 부딪히게 되면 이 건물은 엄청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건물 전체가 다 이렇게 그 힘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바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 코너에 있는 유리창이 전부 다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자형으로 브레이싱을 대주면 건물 전체가 부분적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그 밀착된 힘으로 단일 힘으로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요 그림을 보면 왜 유리창이 다 떨어져 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건물은 고정된 건물이지만 이렇게 힘을 뒤틀림 현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바람의 힘을 갖다가 저항하기 위해서 브레이싱을 대는 이런 시스템이 건축에서 나오게 된다. 자, 바람에 대한 문제. 아마 우리가 고층 빌딩 사이로 가게 되면 엄청나게 바람이 불죠. 이제, 자, 여기 바로 존 헨콕 타워가 이 브레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고요. 홍콩에 가보게 되면 이 홍콩에 저 차이나 뱅크가 있습니다. 역시 높이가 그 존 헨콕 타워하고 거의 비슷하죠. 중국계 미국 건축가인 아이엠베이가 이오밍베이, 그러니까 이오밍베이 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바로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죠. 세계적인 건축가죠. 중국에서 태어나서 작은 키에 이 건축가가 바로 저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그리고 홍콩에 있는 바로 360m의 중국은행을 설계하게 되는데 저 건물 보게 되면 역시 건물 전체에 선이 가 있죠. 역시 바람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월드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이죠. 저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일본계 미국 건축가입니다. 이름은 미노루 야마자키입니다. 아주 뭐 일본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공한 사람이죠. 자, 저 건물을 보게 되면 저 건물은 건물의 기둥의 표기 1m밖에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이 건물을 보게 되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6m 이상 확보가 되죠. 그런데 이 건물은 월드트레이드 센터는 기둥이 아주 촘촘하다. 너무나 촘촘하니까 1층에 사람 들어갈 그 로비가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사진을 보면 1m로 내려온 기둥이 안에서 제일 저층부에서 나뭇가지처럼 합쳐지죠. 합쳐져서 요 사이로 로비가 형성이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가 됐을까?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튜브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튜브 시스템. 튜브 하면 떠오르는 게 자동차 바퀴죠. 자동차 바퀴는 엄청난 그런 속도에도 강건한 힘을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건물 전체가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서 기둥을 1m 간격으로 하게 되면 이 건물 전체가 완전히 일체화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럭비 선수가 스크럼을 짜죠. 딱 가운데 볼을 놓고서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 공격진이 1m 이하로 이 기둥이 설정이 되게 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이 건물은 단일한 강력한 이런 한 몸뚱아리로 바람을 견뎌내죠. 이걸 일컬어서 튜브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람에 저항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건축가들이 다 시카고에서 활동합니다. 자, 튜브 시스템이고요. 또 하나 이제 바로 이제 그 건물이고요. 자, 이 건물은 번들 튜브 시스템입니다. 번들. 번들은 우리가 이제 그 다발이라는 뜻이죠. 꽃을 여러 다발할 때 이제 번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 그 시어즈 타워를 보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 구분화를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튜브 시스템 1m 이하로 기둥을 설정을 해서 높낮이를 달리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낮게 올라가는 거, 높게 올라가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이 튜브 시스템인데 하나의 이 번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어즈 타워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시카고가 전체적인 고층 빌딩의 원리, 공학적 원리를 완성을 하고요. 이제 그것들이 그 성장한 곳은 또 다른 형태로 성장한 곳은 그 맨하튼의 그 뉴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설명하고 좀 셔터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맨하튼이죠. 이제 맨하튼으로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맨하튼의 모습은 너무나 독특합니다. 방금 전에 봤던 시카고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예요. 자, 맨하튼의 모습은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촬영한 건데요. 이 스카이라인을 보면 상부로 올라가면서 스텝 형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아주 음악적 리듬처럼 이러한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강 주변에 있는 그 대부분의 그 뷰가 아파트들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를 보면 다 두부자르듯이 수평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스카이라인은 대단히 좀 여의도를 빼고는 이렇게 이렇다 할 그런 특징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스티글리츠가 찍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뉴욕의 스카이는 대단히 음악적 리듬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정중앙에 있는 뉴욕의 스카이라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크라이슬러 빌딩이죠. 크라이슬러 빌딩은 왜 위로 가면서 왕관을 쓴 듯한 저런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자, 크라이슬러 빌딩이죠.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그 1930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높이가 318m로 세계 최고 높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서 라이벌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한테 1등을 빼앗겨버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의 형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네.